오늘 김혜수 선수의 봉사활동 관련한 성의 확인자 대표까지 가요. 김혜수님과 다음과 같이 접근하였습니다. 박영수 선수에 대하여 영구인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탁하였다. 아울러 강현수 선수에게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한다. 강현수 선수가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니라서 현재 협회 차원의 국내 관련 대회 출전 자격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실질적인 조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는 현재까지 운영위원회 부과 개인에 대한 벌금 최고액을 부과했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의 실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